경기도의 어느 고요한 산자락. 시내에서도 깊숙이 들어간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기묘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아, 책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곳, 서점. 인 줄 알았는데 짠 하는 분위기가 뭔가 시끌벅적하네요. 파티하려고 왔습니다. 파티? 여긴 또 미술학원 분위기인데요. 대체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책을 보시면 책방인 거고, 그림을 그리시면 화방인 거고, 나무를 보시면 공원인 거고, 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곳입니다. 꿈의 공전입니다. 꿈의 공전? 손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오케이라는 꿈의 공전.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이 나오나요? 빵빵 터트려서 40억 벌었습니다. 40억이에요, 40억. 와우! 어블리버블! 연매출 40억이라는 갑부의 빵빵한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